제가 그 사전 질문지에 여러분들 질문지를 쭉 다 받고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그 질문지에 특화된 내용들을 먼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걸 질문인지 기억하세요? 사전 질문에?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메타버스 어떤 거죠? 가상세계. 사람들이 주고받는 거, 주고 만나는 거.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네. 윤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된 세상을 뜻하죠. 메타는 윤희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버스는 세상이라는 뜻이고 메타는 넘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상의 세계,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다른 세계,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메타버스는 뭐 그런 개념인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메타버스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메타버스 직업은 어떤 게 있고 메타버스를 내가 직장으로 가지려면 직업으로 가지려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하셨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직접 핸드링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도 마케팅 총괄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게 체험 테마파크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애초에 기획 자체가 미래의 도시를 이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그 오프라인 공간을 만드는 미래의 도시를 똑같이 가상세계에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체험 테마파크에 들어가면 그게 똑같이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상세계에 똑같이 그랜드라고 하는 그 세이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축적지 같은 거죠. 자기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 그게 경험치로 쌓이게 돼서 레벨이 업되고 레벨이 업이 되면 다음 단계에 문이 열리고 그런 거를 테마파크로 만든 게 여기 루카츠키라고 하는 그 미래 도시 체험 테마파크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내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됐는데 보통 그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테마파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메타버스 속에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있고요. 아니면 지금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거울로 만들어서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를 이런 개념들이 왜 이렇게 유용하게 됐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고 이 똑같은 청년센터라고 하는 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직접 올 수가 없으니 여러분의 아바타를 거기다 보내가지고 그 아바타가 수업을 듣게 하고 직접 결부한 아바타가 강연을 하고 콘텐츠가 딜리버리 되는 그런 게 바로 메타버스의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좀 더 유명한 사례들을 좀 이따 제가 들어드릴 텐데 여러분 질문이 대다수가 이런 거였어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취업을 어떤 걸 할 수가 있냐, 뭐 메타버스는 지금 현실성이 있는 일이냐, 뭐 수익은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냐,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디자인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그걸 한 장 슬라이드에 제가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메타버스 테마파크는 제가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메타버스의 사업 능력이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같은 테마파크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컨텐츠 기획을 먼저 하고요.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 건지, 어떤 세계관을 입힐 건지, 어떤 시스템을 넣을 건지를 곧단에서 먼저 기획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서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죠. 여기 들어가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바로 다 직업군입니다. 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서버를 백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직업군이고요. 여기 이제 드러나는 직업군이죠. 그래픽 원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 메타버스 세계에 있는 프로그램 앞에 전면에 나오는 아바타의 모습, 그 다음에 상대의 모습, 이런 모든 것도 디자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라면은 이쪽과 관련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군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이 코딩과 관련된 이 백엔드라고 하는 뒤쪽에 관련된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름의 기획자라고 한다면 콘텐츠 기획을 바탕으로 이 앞단에 뭐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구축한다던가 뭐 스토리텔링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직업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렵고 난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책이 1, 2가 나왔는데 요 책을 보시면 지금 메타버스가 현재 어떤 식으로 트렌드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기술화가 되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걸 내가 메타버스에 진짜 진지하게 뭔가 고민하고 계시면 한번 이 책을 두 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 말고 요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10년 후 미래를 먼저 보다 이 두 개를 보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라이언 월드라고 뭐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 새로운 가상의 세계에 하나의 섬이 있는데 거기 섬에 이제 나무도 심고 뭐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거기 내 아바타가 뛰어놀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섬에서 이루어진 라이언 월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메타버스 세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닌텐도 이름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많이 하진 않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또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페토가 유명하죠. 네이버에서 만든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세상이죠. 제페토도 되게 유명하고 포트나이트라고 게임 세상인데 게임 세상 안에 또 게임의 캐릭터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구조화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라고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 코딩을 해가지고 뭐 레고처럼 블록을 쌓아가지고 지금 심시티라고 하나요? 뭐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임 그런 게임 형태로 뭔가 이렇게 메타버스 직접 만드는 개념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메타버스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부터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이런 테마파크도 있을 수 있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직업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뭐 직업적으로 요구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디자인에 요구되는 상황 그 다음 일반적인 큐레이터에 요구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좀 질문이 나오면 플로어패션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제가 10분 정도 지금 몇 가지 안내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우선은 발문을 하고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엑스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마파크 잘 아는 거 있어요? 밑에서 오신 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걸 직접 다 총괄하신 분입니다. 리플 소시엄은 EBS에 연계가 되어 있는 아주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 그런 컨셉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유명했던 곳이고 또 최근에는 엑스포에서 캠핑 대전이라고 지난해하고 올해는 대박을 친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 전시회를 직접 기획하시고 모든 걸 다 총괄하신 분을 지금 오늘 모셨고요. 이상문 본부장님께서 오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체험 테마파크 또 마이스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엑스포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아주 사적이고 프라이빗한 내용들을 오늘 공유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 일요일 날 자고 먼저 리허설을 한번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50분 동안 강연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영혼이 남는 강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되게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좀 더 나누겠지만 그 부분도 강연에 나눌 거고 이 뒷부분의 강연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상문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답을 준다. 안녕하세요, 이상문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속이 앞서서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평일날 친구들과 저녁 시간에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 다음에 취업 진로에 있어서 취업에 대한 고통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싶고 다 그런 시간들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해 본다면 부족한 저에게 한 시간 남짓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까닭은 저 또한 작년까지 여러분과 동등하게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제시 잘합니다. 어떤 때는 아 이번만큼은 특강보다는 친구들과 담소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여러분의 나이 때 저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이스 산업에 들어서 살아온 직업군으로서 살아온 마이스 산업에 대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마이스 산업에서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양력은 저는 대구 경북에 있는 연남대학교를 졸업했고 연남대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전시 컨벤션대의 운영 마케팅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 테마파크 총괄 책임을 했고 그다음에 마음 편한 안전놀이터 총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 테마파크 총괄 운영을 하고 있고 제1회 대한민국 캠핑대전 총괄 운영 제2회 대한민국 캠핑대전 총괄 운영하였습니다. 저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저는 팀원, 팀워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덕분에 제가 2017년도에 대구 특성도협회회장 포차 2021년도에는 매일신문사 사장 포차 2021년도에 전시산업 최초로 지역에서 전시발전 유공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13년 전에 금융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연남대학교 재학 시절 저는 4.5에 4.5 만점을 받고 수석 졸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남들보다 타고난 재능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는 교수님들과의 친분 그리고 선배님들과의 친분을 통해서 저는 시험 족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족보를 통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의 친분으로 전체 학점이 4.5에 4.5에 올 F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장사도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전형적인 경상도의 보수적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 너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게 맞아. 저는 꿈이 원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를 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덕분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금융권에 취업 원서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꿈과는 전혀 반대로 금융권에 시험에 도전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시험이 치러집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최종 낙방을 하게 되고 계약직으로서는 일을 해보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내 적성과는 전혀 맞지 않아. 창고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나는 누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랑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저희 집안은 의사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고 장사를 하시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있는 서문시장이죠. 서문시장에 부모님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것을 팔러 가시면 저희의 쉼터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삼촌이 계시는 그 병원에서 저는 어린 시절 복사도 하고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아픈 환자를 치료해서 보람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제 눈에 봤을 때는 와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없고 왜 이래 아픈 사람들, 근심이 가득한 사람인지. 어린 시절 제 눈에 봤을 경우에는 저의 직업과는 아, 사람들이 오면 즐거운 장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장소를 내 직업관으로 가져야겠다 하고 대학교 시절로 다시 갑니다. 금융시험에 실패하고 그런 직업관을 가지면서 저는 집 앞에 있는 전시 판매센터에 갑니다. 아르바이트를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컨벤션센터에 일해보니까 너무 신납니다. 왜? 콘서트를 보러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 그 다음에 학술 세미나를 들러 오시는 분 중에 화가 나서 오는 분, 근심이 있어서 오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전시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아, 이 직업이 내 직업관이랑 똑같다는 생각에 청년 인턴, 지금도 청년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청년 인턴 제도 때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청년 인턴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면접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축구 잘하나? 예. 면접 질문에는 못한다, 설령 못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잘한다 해야 됩니다. 예. 축구는 잘 못했지만 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으로 6-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청년 인턴에 취업하니 현실은 복사, 팩스, 전화 받는 거였습니다. 와, 내가 대학교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취업을 했는데 하루는 복사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남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차피 복사시켰는 거 나 복사 300장 이거 무슨 내용인지 다 읽어야겠어. 그래서 그때 전시회를 기획하는 기획 제안서, 국가에서 돈을 받는 방법, 모든 자료들을 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제 컴퓨터인 외장 하드에 하나하나씩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 콘서트를 하면 컨벤션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콘서트가 끝나면 관람객분들은 9시, 10시 되면 다 퇴장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업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0시에 그 관람객이 다 빠지면 이제 콘서트를 무대를 설치했던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장비가 다 철수되면 새벽 2시, 새벽 3시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즐거운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6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오빠는 무조건 금융권에 갈 수 있어. 큰 대기업이 아니면 절대 안 돼. 근데 저는 컨벤션센터에 있어 보니까 너무 신나고 좋아. 이게 내 적성과 맞고 이 직업을 할 거야 라고 말하니 돌아온 답변이 그럼 우리 헤어지자 입니다. 그래서 저는 6년간의 끝에 만난 여자친구와 그 컨벤션센터에 취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자친구와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도 없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한번 올인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아예 잠을 잤습니다. 모든 정규 직원들이 7시, 6시 되면 퇴근할 때 저는 제 혼자 회사에서 잠을 자고 내가 정규직보다 더 잘해서 제 업무를 내가 뺏어와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니 회사에서 잠을 자고 새벽까지 일하고 저는 주말 없이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겪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으나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제가 살아온 그 정부 때랑 틀리게 저는 계약직을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와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계약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했는데 그 오랜 계약직 끝에 제가 열심히 한
까닭도 있지만 주변 선배들이 와 그러면 너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줄게. 그러면 그 별정직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승진을 되지 않는 그 별정직인데 그 별정직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오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고 인턴을 했고 계약직을 했고 별정직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선배들이 축하한다 하면서 술잔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심지어 임원분들께서는 더 큰 선물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한 개인데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 전날 술을 마셨던 팀장님과 임원분들이 그 다음날 회사에 안 나옵니다. 마이스 산업이 있다 보면 다양한 지금은 물론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다양한 장치업체 그 다음에 경호업체 등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도 하는 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의해서 저를 축하해줬던 팀장님들이랑 임원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불과 하루 만에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와 축하해 너 드디어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와 정말 축하한다는데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젊지는 않았지만 30대 초반에 그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왜 갔냐면 어찌됐든 간에 남들이 다 준비하는 토익 공부, 스피킹 공부 저도 남들과 똑같이 다 했습니다. 학점은 좋고 그러면 토익 점수를 더 올려서 그렇게 취업하면 되겠구나. 강남에서 해커서원에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토익 공부를 하다가 옥상에 있어요. 제가 산 곳은 한 3평, 4평짜리의 아주 작은 방 한 칸이었는데 그 방 한 칸에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상에 올라 가보니 강남에는 수많은 빌딩이 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취업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빌딩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취업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과연 하고자 하는 게 이 꿈이 맞을까? 그걸 한 6개월 하고 나니 책을 덮게 되더라고요. 해커스 학원을 돈 주고 끊어 놓은 거 그대로 다 해놓고 다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컨벤션 시절에 딱 두 가지를 저는 얻었습니다. 하나는 저는 형이 없었는데 저랑 한 6년 동안 같이 일했고 그 다음에 저의 약품을 같이 슬퍼해줬던 그 형님을 한 명 저는 얻게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의 현재 와이프인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제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는 저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계약직을 했지만 여자친구는 최연소 입사자입니다. 즉 정규직으로 최연소로 입사를 했고 이 여자친구가 지금에 와서 보면 참 현명하다고 생각되었던 게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시죠? 아직까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묻는 까닭은 저는 그 오랜 시간 그 계약직 끝에 나는 밖에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꿈을 갖고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로 올라간다 동시에 그 꿈을 실천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마음껏 쉬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친구도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다 해보고 근데 이게 1년쯤 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오냐면 여러분도 과연 앞으로 겪게 될 제가 선배로서는 결코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건인데
그렇게 잘 나갔던 내가 왜 한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잠을 자면 제일 소원이 뭐였냐면 눈을 감으면 아 나는 눈을 뜨지 않고 이대로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어. 왜? 눈 뜨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제가 눈 뜨는 그 세상은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고 학점도 좋았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감고 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와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친구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선후배들 다 만나기 싫습니다. 왜? 내가 잘 되지 못하는데 남들은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는 척 하죠. 그렇지만 당사자의 저는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퇴임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다들 하는 PC방 생활.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합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PC방에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그거를 내가 안 봐야지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그 인터넷 서칭을 하고 게임, 물론 게임도 했죠. 게임을 하면서 낮과 밤 생활을 바꿔버립니다. 아예 나는 이 시대에서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데 우연찮게 지금의 와이프가 이런 제안합니다. 오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빠라는 그 사람은 어떤 거든 해낼 거야. 그러면서 쟤한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폐인생활 하지 말고 아침 일찍 자기랑 수영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회관에 수영 등록을 합니다. 아침 7시 반 수영 등록이었는데 7시 수영이 보통 1시간 하면 8시쯤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하나 발생합니다. 수영이 끝나고 헤어드라이기로 제 머리를 말리려는 그 순간 옆에 있는 분이 괜찮으시면 자기가 먼저 헤어드라이기를 좀 쓰다 봅니다. 저는 갈 데도 없고 바쁘지 않기 때문에 얘 먼저 사용하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헤어드라이기를 들려고 하는 순간 다른 분들이 바쁜 분들이 그 헤어드라이기를 독차지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와, 저 사람들은 아침에 저렇게 바쁘게 갈 데가 있는데 나는 왜 갈 데가 없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헤어드라이기를 하는데 나는 왜 뒤에 서서 저 모습을 지켜보면서 헤어드라이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 1년 시간 넘짓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목욕탕 바구니를 들고 갈 데 없이 수영이 끝나고 또다시 PC방 가서 폐인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현재 와이프가 계속 그 말합니다. 할 수 있어. 오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아 내가 다시 취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다행히 저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좋은 선배들이 인적 네트워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야 영남권 최초로 직업체험 테마 파크가 생긴데 와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와 직업체험 테마 파크 2100평입니다 와 2100평? 어찌됐든 간에 영남권에서는 이 실내 면적으로는 단일 독보적으로 제일 큰 파크입니다. 체험 공모를 준비하면서 저는 와 마이스 산업에서 일했던 게 단 하나도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체험 공모가 딱 뜨면서 제가 제일 먼저 갔던 것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봉사 현장에 왜 갈 수 있었냐면 제가 일했던 곳이었고 선배들이 그 봉사 현장을 원래는 외부인은 출입금지입니다. 선배들이 선배들 표차를 빌려주면서 입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사항을 또 다 체크합니다. 그렇지만 체험 공부는 안 올라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체험 공부가 왜 안 올라오지?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체험 공부가 올라왔습니다. 그 체험 공부가 뭐냐면 계약직입니다. 와, 두 번 다시 난 계약직 하기 싫은데 또 계약직? 근데 옆에 갈로에 뭐가 있냐면 1년 뒤 정규직 전환. 와, 5년, 6년을 계약직을 했는데 1년 뒤 정규직 전환? 야, 할 수 있어.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1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계약직에 지원하게 됩니다. 대표님들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 대부분 테마파크의 종사를 앞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첫 질문이 대부분 이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테마파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테마파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지. 저는 답변이 뭐였냐면 기본적인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칭을 했었고 이 테마파크의 공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공정률이 몇 프로 되었으며 앞으로 이 테마파크가 이 영락권 위치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되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딱 한번에 하시더군요. 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어? 내가 본 면접자 중에 너가 준비를 제일 많이 해왔어. 그럼 제 답변 딱 하면 대표님 저는 낭떠러지에서 했습니다. 대표님이 툭 밀면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체험 공부를 봐왔지만 체험 공부가 올라오지 않았고 그렇기에 준비할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라고 딱 하니 대표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원래 계약직을 뽑는 거야. 근데 너의 같은 열정을 가진 친구라면 1년이라는 검토 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겠다. 고맙습니다. 그 옆에 계신 본부장님께서는 너가 희망하는 연봉이 얼마냐 묻습니다. 일만 할 수 있으면 땡큐인데 제가 희망하는 연봉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네가 원하는 연봉에서 200만 원을 더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600을 딱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님께서 그러면 2800을 줄 테니 네가 가진 이 열정을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한번 잘 해보자 합니다. 면접 보는데 지금도 약간 그때의 감정이 조금 올라왔는데 눈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 소식을 그동안 지지해줬던 여자친구 현재의 와이프한테 제일 먼저 알립니다. 그래서 잠시 그 테마파크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 직업 체험관으로 총 40여 개의 직업 체험이 있고 영락관에서는 2,100평으로 실내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직업 체험관은 그 학생들이 직업관에 대해서 의사 직업, 뭐 지금은 이제 미래 직업관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크에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응급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를 체험한 곳인데 아이들한테 발치하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 실제적으로 대구의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제 의사들이 와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과 같이 업무 제의를 내면서 현재 판사에 계신 분들하고 아이들하고 멘토 멘티제로 해서 직업관을 설명합니다. 공교육의 메카죠. 이대스 교육방송국이 함께 참여해주셨고 소방체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소방차를 타고 불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은 현재는 미래 직업체험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타고 팔 수 있는 인간의 미래의 직업,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억들을 언젠가 미래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마트인데, 현재는 이 마트는 드디어 부서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몸동작, 손동작 하나로 모든 홀로그램이 한번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직업체험 말에는 태양카페는 반드시 있어야 될 FMB죠. FMB에서는 단체도시나 개인사진들을 위한 음식을 파는 곳이고요. 베이커리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베이커리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지금 미래 직업체험 말에는 비건푸드라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비건푸드로 만들 수 있는 베이커리랑 체험관으로 구성됩니다.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인데 아이들이 직접 운전면허에 대한 필기시험을 칩니다. 똑같이 필기시험을 치고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지금 미래직업시험관은 자율시험차가 도입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변화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동물병원, 이제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거고, 현재 미래직업시험관은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로봇 동물을 치료하는 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방차를 타고 와서 불을 끄는 곳인데, 현재는 음악 분수에서 홀로그램으로 해서 음악 분수 연출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기농 재배 농장인데, 현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리 농장을 통해서 직접 재배한 야채들을 가지고 음식이나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런 직업 체험관에 입사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직업 체험관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시는 해봤죠. 학술대회는 해봤죠. 콘서트는 해봤죠. 직업 체험관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당연히 실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정은 하나만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학습지사인데, 학습지사, 저희 흔히 아는 3대 학습지가 있죠. 그 3대 학습지사의 본사에 갑니다. 가서 학습지사 선생님들이 교육하게 되면 10분만 제가 테마파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왜? 학습지의 고객이 대다수 테마파크에 방문하는 고객층입니다. 그래서 10분의 시간의 할애 끝에 제가 테마파크에 대해서 PT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체육관 관장님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전단을 꽂아 보셨는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전단 꽂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싫기에 전단지를 들고 체육관 관장님들이 있는 봉고차에다가 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건강음료죠. 박카스라는 그런 건강음료를 들고 관장님들 하나씩 만나러 가면서 음료를 건넵니다. 테마파크에 종사하다 보면 세 번째 사진은 학원들입니다. 테마파크에 종사하다 보면 학원, 태권도, 이게 전부 다 유치 대상 기간입니다. 처음에는 학원에 문 열고 들어가서 홍보를 하기가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거절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문전 박대도 당하고. 그렇지만 거절을 자꾸 당하다 보니 여기에 익숙해지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마케팅으로서는 제일 자신있게 했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거절에 대한 이유는 단 한마디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내가 유치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신있게 말하고 자신있게 쫓겨납니다. 또 그런 도전을 몇 번 끝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되고 저는 한 가지 목표를 딱 세웁니다. 야, 유통단지에 대형 버스를 그냥 유통단지 전체를 한번 다 오게끔 해봐야지.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대구, 경북, 경남, 전라도, 경기도 다 갑니다. 학교들은 직업체험파크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대부분 많이 방문합니다. 테마파크의 입장객들의 주 고객층은 개인 고객이 약 한 60%, 단체 고객이 40%입니다. 그 가닥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고객이 올 수 있는 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럼 1년에 4개월을 제외하고 8개월은 학교나 학원단체들이 와줘야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올까요? 학교의 정규 과정에 내가 기획하는 상품이 정규 과정의 교육 과정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 상품들을 스토리를 해서 학교를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유통단지를 전체로 버스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냈고 회사의 이익도 좋습니다. 테마파크에 일하면 또 하나의 보람된 직업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회사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줬으니 나는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해야겠어. 물론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짤을 테면 잘라. 근데 난 이건 꼭 해야겠다. 그 까닭이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대구의 강남이죠. 대구의 강남권에 그 학군에 가면 저희 테마파크 입장료가 3만원입니다. 사회 가격은 12만원이죠. 대부분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들이 우리 아이의 퀄리티에 맞춰줄 수 있냐 합니다. 그런데 경북에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경북의 학교에 가면 대구에 좋은 학교 가면 학교 앞에는 학원 버스들이 다 와있죠. 그 다음에 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경북의 초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미끄럼틀이죠. 미끄럼틀에서 위에 있는 고학년인 애가 축구공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저학년 애가 이 공을 받고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왜? 축구할 인원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 언제 딴 학교로 가?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하는 걸 봤고 경북의 학교들은 파크들을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 예산을 받아서 올 수는 있지만 버스를 타고 올려도 한 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들 직업체험 테마파크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왜? 12만원 내요. 그래서 이러한 아픔을 안고 사회적 이슈를 제가 다 보고 나서 제가 이만한 실적을 읽어냈으니 직원으로서 대표한테 당연히 한마디를 할 수 있겠죠. 대표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저소득 차상위 계층 애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표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뚝볼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대표님 사회공헌 활동 하시는 거 제가 언론 보도 그렇게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 또한 이런 CSR 활동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시작됐던 이 제 기획이 대구 전체로 해서 대구 전체의 차상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을 더 냈습니다. 테마파크들은 1년 10개월 중에 3월달이 가장
비수기입니다. 왜 비수기냐면 학교를 가면 학생들은 차례 1등시험, 그 다음에 학급 반장, 부관을 뽑습니다. 그렇다 보니 밖에 체험활동을 안 나옵니다. 계획조차 안 잡습니다. 그럼 어차피 빈 공간을 놔두느니 우리 한번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장소를 렌탈해주고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림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야, 그러면 테마파크에 있으면 도대체 뭐가 좋아? 어떤 게 좋아?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제 강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경쟁력은 지금도 말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어떤 직업보다 좋습니다. 그 까닭을 말씀해 드릴까요? 첫째, 테마파크가 설립되면 대부분 총괄 운영 매니저들은 서울에서 나옵니다. 왜 서울에서 나올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수십 명의 지원 정규직 면접을 봅니다. 50여 명을 딱 보면 그 중에 한 명 있어요. 그것도 알바였어요. 자, 지역에 테마파크가 없으니 지원자 인력을 채용 공고를 내도 마땅히 할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부분 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테마파크들이 앞으로는 점점점 민간에서 정부 주도하로 바뀌어갑니다. 서울과 경기는 이미 시작했어요. 정부 지자체에서 직접 파크들을 운영을 합니다. 왜? 교육적인 파크들은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미 시작했고 경기도는 2년 전부터 전부 다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죠. 대구 경북도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이 이제 시작 첫 사업을 뜹니다. 그러면 5년 전, 6년 전에 저랑 같이 했던 분이 경북에 소위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 지자체 파크의 총괄로 갑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분도 경기도 지자체 파크의 총괄로 가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능력이 물론 뛰어나는 것은 있겠지만 그만큼 경험자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카톡이나 인적 네트워크에서 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카톡이 한 달에 한 번꾼 옵니다. 마케팅 경력, 테마파크 대리과장 그 사원 추천해준 사람 없어요. 홍보 디자인을 다 해보신 분은 있죠. 그 다음에 인스타 요즘에 다 할 줄 아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한 친구들 많이 그런데 테마파크는 테마파크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과연 이 사람은 전시 테마파크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을 갖는지 그리고 여기에 내 시간적인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이 카카오톡의 문자 내용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저도 단점을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와, 사람들이 오는 이 즐거운 장소에 오는 직업과 너무 좋아. 살다 보니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대부분 주말에 묵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즐기고 가족들과 보람된 시간을 보내려고 다들 주말에 방문하지 평일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름 재미는 있습니다. 평일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던 거를 주말에 온 가족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와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되고 나의 힘겹게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사그라집니다. 그렇지만 전혀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게 코로나 직격탄에 디즈니 테마파크 직원이 28,000명이 해고되죠. 그러면 지역 테마파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해고됩니다. 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게 실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업체험 테마파크에서 문 닫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마파크에서 직장을 잃은 이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한번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한번 기획해보자 합니다. 그 기획 중에 한 개가 지금 마음 편한 안동 모래터입니다. 여러분, 전시를 기획하고 이벤트를 기획함에 있어서 대단히 기획서를 잘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획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꼭 해내고자 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열정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절 어떤 걸 목격하냐면, 저희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갑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그 문화센터 엄마들 친구들하고는 잘 놉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했던, 잘 알고 있던 지인들하고 아이들하고는 잘 놉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하고는 안 놀아요. 야, 이게 참 신기하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코로나 시절에도 잘 노는데 왜 낯선 사람들하고는 놀지 않을까? 두 번째로, 저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인 까닭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맞벌이 가정이 증가도, 아버지들에 대한 육아 참전. 저 또한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그래, 맞벌이를 하니까 당연히 나도 아이를 돌보고 해야지. 하지만 막상 제 아이를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요. 육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애를 어떻게 놀아주고 어떻게 할까? 그 두 개의 고민을 가지고 저는 이 안전 놀이터라는 기획을 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시절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엄마가 편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체계적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마음이 편한, 이 마음 편한 안전 놀이터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제가 기획을 오랫동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펙이 있어서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이 마음 편한 놀이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지었냐면, 고민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게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편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와,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야, 나는 아파트는 못 지우죠. 놀이터는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음 편한 안전 놀이터로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엄마가 편하고 마음이 편한 안전 놀이터를 기획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봐서 생각해보면 참 미친 짓이기도 한데, 이런 에어바운스나 놀이기구를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 시절에 기획서 하나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려면 놀이기구도 있어야 되고 에어바운스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에어바운스를 갖고 계신, 놀이기구를 갖고 계신 대표님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친한 사람들끼리 놀 수 있도록 공간을 섹터별로 구분해서 입장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대표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에 가만히 있어도 적자인데 인건비까지 적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물류비가 돈이 얼마며 적자가 얼마인지 아는, 당연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말씀 맞죠.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대표님 또 찾아갑니다. 그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지자체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행사를 할 거라고
물건을 이미 발주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발주된 물건들이 창고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 어차피 창고에 적재해봤자 소용없으니 제가 첫 번째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사회적인 이슈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이 대표님이 두 번째에 혹 가셨습니다. 오! 그래,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해서 아빠들이 다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어 해서 당당히 자기 장비들을 다 내봅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만합니다. 대표님, 수익은 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저희 회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반 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난다면 대표님, 앞으로 제가 대표님한테 충성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이 장비들을 다 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뭔지 아십니까? 테마파크를 하면 아까 리트소심에서 봤지만 F&B 매장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안에서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해서 이 매출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줍니다. 대부분 테마파크를 설계할 때는 매출하고 지출 베이스에서 F&B 비용으로 인건비를 다 떠냅니다. 서울에 계시는 전북 쪽에서 이런 포차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께 제안을 합니다. 대표님, 이런 뜻으로 제가 파크를 하고 장비도 다 있으니 대표님께서 푸드트럭을 갖고 오셔서 장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똑같이 말합니다. 푸드트럭을 5톤 트럭에 차에 싣고 가서 거기서 알바 비용도 줘야 되고,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너의 아이디어가 참 좋으니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굶어 죽기 때문에, 지금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대표를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서, 대표님, 파크를 하려고 하니 음식도 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좀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이 대표님께서 더 웃깁니다. 아,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수익도 없다.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바에는 그래, 사무실 우리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합니다. 그래서 5톤 트럭에다가 푸드 트럭을 싣고 와서 이 마음 편한 안전 놀이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전 조금 불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전국적으로 테마파크들이 다 문을 닫고 임시휴업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의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하늘에서 아래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깜짝 놀랍게도 대구, 경북, 심지어 부산, 경남, 제주까지 이 파크를 방문하십니다. 이 까닭은 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할까? 아, 엄마들을 편하게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들 무료 입장을 했습니다. 왜? 어차피 돈을 쓰는 거는 엄마고,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아빠들의 동참이 있어야 되고, 아빠들도 이 엄마들처럼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케어를 해보고 자식들하고 놀아줘 봐야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뜻으로 저희가 그 현장에서 현장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되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친 꿈은 꿉니다. 야, 야외 워터파크 문 다 닫은 그 시절에, 야, 이것도 잘 되니 똑같은 컨셉으로, 안전 테마 컨셉으로 야외 워터파크도 오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도 추후에 전시 이벤트 쪽에 하시면서 야외 행사도 기획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야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게 하늘의 운에 맡겨야 됩니다. 왜? 주말에 비가 오게 되면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에 대한 수십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전에 보셨던 미래 직업 체험관을 미래 직업 체험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바꾸고자 했던 거는 코로나 끝날 거야. 이거 6개월 있으면 끝날 거야. 당연히 끝날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26개의 전시관람 콘텐츠로 24개의 미래 직업,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주유소 체험을 자율적인 체험으로 바뀌고 그 안에 모든 프로젝트를 미디어 파사도로 다 바꾸니 여러분 미래 직업 체험을 말하면 참 멋지죠. 와 진짜 좋고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까닭은 현실에 있는 걸 갖다 놓지 않고 미래에 있는 걸 갖다 놓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웬만한 장비 하나 값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40여 개죠? 40여 개에 1억씩만 넣어도 장비 값만 해도 40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거는 미래의 직업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대운행하고 기업체들하고 지금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극심하게 더 확산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파크에 대해서 기획을 접고 어떻게든 그럼 또 돈을 벌 수 있는 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였냐면 캠핑이었습니다. 와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그래도 캠핑은 다 하는구나. 그래서 대구 경북에 없는 캠핑 전시회를 한번 내가 해보자 라고 합니다. 제가 전시회를 해봤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단지 5년 6년 동안 전시회를 하는 주최자 옆에서 전시회를 하면 어떻게 하는구나 옆에서 서브 역할은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이게 제 하나의 습관인데 무작정 찾아갑니다. 업체들한테 브러셔를 받고 캠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업체들보다 더 모르는 제가 캠핑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협회장님들 관련 기관 단체장님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자. 어떻게든 스토리를 엮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몸뚱아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현수막 걸고 홍보하고 리플렛 꽂고 하는 것은 자신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와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든든한 서포터들 한 명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저는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제 아내는 체연소 입사자로 정규직이고 전시로서는 그 당시에 거의 넘버원 정도로 아주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이 와이프가 저를 밤마다 교육합니다. 오빠 전시 말이야 이렇게 한 거고 예산 집행은 어떻게 짜고 전시 기획은 어떻게 하고 단순히 열정만으로 했던 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를 다져가 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내복합니다. 한날은 업체 대표님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열정을 보고 회의 테이블에서 바로 스피커폰을 딱 전화합니다. 야 여기에 어떤 애가 찾아왔는데 코로나 시국에 대구에서 캠핑 대전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열정이 넘치고 뛰어나 우리 같이 캠핑 대전에 한번 참여해보자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스피커폰인지 전혀 몰랐죠. 그 사람은 딱 한마디 합니다. 야야야 그 캠핑 전시의 전자도 모르는 애들이 전시회 한다고 소위 말해서 그런 비속어를 좀 썼죠. 뭐 깝친다. 너도 그 전시회 나가지 마. 왜? 거기 나가면 분명히 망해. 왜?
전시를 안 해봤던 애들 때문이야. 그 말 듣고 소개를 해주겠다는 대표님과 저하고 한 5초간 아무 말도 없습니다. 괜히 제가 뻘쭘해지죠. 그리고 그 시간이 12시 새벽, 난 12시였습니다. 점심이라도 식사를 하고 가시죠 합니다.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 괜찮습니다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 대표님이 저의 서포터입니다. 2022년 캠핑가이드 때 상당히 많은 업체를 저한테 소개시켜줬고 매일 업체에 유치라는 데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와 탁 들어오면서 아 울분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시를 안 해봤고 캠핑에 대해서 캠자도 몰랐던 게 맞고 그래서 아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를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보자는 뜻으로 기획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50만 대구시민을 경북에 약 300여 캠핑장이 있습니다. 300여 캠핑장으로 대구 경북이 하나 되는 상생의 장을 만들겠다는 기획으로 하고 야 캠핑의 고객층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나의 장점이 뭘까? 했을 때 캠핑 주고객층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캠핑 주고객층입니다. 제 머리에 내리려서 치면 야 됐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겠다 싶어서 캠핑의 주고객층을 분석하고 정반대의 역발상의 사고를 방식을 채택합니다. 보통 전시회를 유치하면 업체들은 전시회를 참여해봤던 사람들을 먼저 유치하는 게 제일 쉽죠. 근데 전시회를 참여해봤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니 전시를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초짜라 이미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전시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캠핑 전시회에 슈퍼카 한 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슈퍼카가 왜 들어갔냐면 대구에 갓 오픈한 캠핑카 세차 업체를 만났습니다. 이 세차 업체 대표님한테 캠핑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왜? 이 대표님이 전시회를 한 번도 안 나봤으니까 제 말이 먹혀들고 계시나. 그런데 이 왁싱 세차하는 업체다 보니까 뭐 전시할 차도 없고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갓 오픈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역제안합니다. 대표님 제가 차를 한 대 마련해놓을 테니까 대표님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니 대표님이 그럼 보여줄 수 있는 차만 있으면 내가 참여할게. 회사에 돌아와서 저는 슈퍼카 도모회를 서칭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슈퍼카 도모회를 서칭을 다 해서 그 중에 차주 한 분을 만납니다. 그 차주분에게 대구에서 왁싱으로 정말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당신의 차를 세차도 해주고 왁싱도 해주고 한 달 동안 관리를 해줄 테니 차를 빌려주십시오 합니다. 이 차값이 거의 한 5억 정도 하죠. 그분한테 한 두세 번 찾아가서 설득할 끝에 결국에 이 사람이 차를 내어줍니다. 이 사람이 차를 내어준 슈퍼카와 함께 이 왁싱 업체의 그 대표님이 제 2021년 캠핑 대전의 첫 부스 유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을 또 세웁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다시 캠핑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업체들을 또 서칭합니다. 자, 이 감성 캠핑 요즘에 이제 감성 캠핑 용품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감성 캠핑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성 캠핑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1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표님이 한마디 합니다. 전시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보고 싶은데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표님과 저희 직원들이 수차례 미팅 끝에
전시회를 뒤태하는 방법,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경험이 없지만 몇 년간 옆에서 봐왔던 것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이 부스가 두 번째 위치입니다. 세 번째 부스 위치는 대구의 꽃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장애우들과 함께 이 꽃을 만들면서 이 꽃을 판매하고 좋은 활동을 하는 대표입니다. 야, 내가 이 대표님을 한번 이 멋진 큰 자리에 세워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대표님한테 하나의 제안합니다. 대표님, 제가 캠핑 대전을 기획을 하는데 캠핑 대전의 공간 곳곳을 꽃으로 장식을 좀 해주십시오. 그 대신에 언론에 대표님 회사를 표출해 드리고 캠핑 대전에 참가한 참가객들한테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회사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는 아침에는 회사에 출근하면 전시회를 기획서를 또 따듬고 점심때는 업체들을 만나보고 저녁에 제가 하는 활동은 딱 한 개입니다. 캠핑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모임의 집단이라면 어디든 다 갑니다. 다 가서 캠핑 대전을 직접 홍보하고 현수막 보이시죠? 여러분이 나중에 전시를 하고 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이런 길거리 현수막들은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이 불법인 까닭에 일주일 지나면 다 떼어져요. 짧게 가면 이틀 만에 다 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넉넉치 않았던 터이기도 했고 내가 자신있게 이 업체들을 한 부스 한 부씩 섭외를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이 업체들을 저를 믿고 와주신 업체 대표님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밤 새벽 1시, 2시 여러분 신천동네 보면 현수막 걸리시는 곳이죠. 신천동로 한가운데 가서 새벽에 가서 길가에 가서 차가 지나다니지 않은 시간에 현수막을 다 거치합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한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 전시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그분들이 캠핑 대전에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있고 열정적인 그 모습으로 자기도 전시에 참여하고 싶은데 혹시 남는 자리가 있나요? 라는 전화를 전시에 개최 한 달 전부터 처음 받았습니다. 와, 가슴이 찡하게 됐고 와, 이런 전화를 내가 받게 돼? 결국에는 한 달을 앞두고 모든 부스를 완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캠핑 대전의 사전 예약 홈페이지가 제가 밤마다 저희 동료들과 함께 홍보했던 그 까닭 하나만으로 홈페이지가 서버 접속이 마비가 되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업체 대표님이 도대체 무슨 전시이길래 홈페이지가 몇 번씩 마비되느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늘리고 트래픽을 늘릴 때마다 계속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의 진심 그리고 저희 함께 일한 그 직원들의 진정성을 담아서 절 중에 가장 큰 그랜저를 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전시회 개최는 2021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서 주말 입장객만 토요일에서 7만 명, 총 누적 입장객 10만 6천 명이 오게 됩니다. 당연히 전시의 주요 참여체는 지역업체겠죠. 지역에서는 명품 캠핑카 브랜드, 그 낚시용품점, 캠핑용품점이 참가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으로 청년 아티스트들한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의 장을 마련해주고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로 쉴 수 있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피로감을 해소해주고자 공연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 또한 작년까지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제가 딱 하나 배웠던 게 뭐냐면 축제를 기획하고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면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시민들을 같이 참여시킵니다. 그럼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이 사진 공모전을 통해 자기가 캠핑장에서 즐겼던 모습들을 다 저희 쪽에 제출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시민들이 이 사실들을 캠핑대전을 한다는 사실들을 다 알려주고 이 시민들이 모두 우리 캠핑대전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개최 성과로는 이게 인스타 내용인데 아 캠핑대전 드디어 볼만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가장 성공 사례의 전시회다. 우리 통단지가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뜻깊은 성과는 지금까지 지역 지방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은 이제 서울 한국전시축제단협회에서 지역전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함께 일해준 직원들 대신해서 제가 받았지만 이 상을 받은 순간에 멘트도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폭발해서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네, 표정이 많이 밝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전시를 할 수 있고 이런 파크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뻔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토익 공부하시고요. 뭐 스펙 좀 사오시고요. 뭐 지역 전시는 어떻게 하고요. 뭐 이런 지출은 어떻게 하고 정부의 돈은 어떻게 받는지.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시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가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될 때까지 해보자 하니 여러분 안 그런 게 안 올 것 같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여러분의 나이 때 아, 저 앞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 열심히 하면 된다며 근데 나는 왜 안 돼? 몇 년 동안 나는 3년간 4년간 했는데 내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는 듣기 좋은 소리 딱 듣기 싫고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면 하늘이 반드시 지금 제가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은 것처럼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2002년 대한민국 캠핑대전은 여러분 다들 유추하다시피 이런 생각 하시겠죠? 야 2021년에 대박 났으니까 2022년도에는 더 대박 나겠네?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야 2021년도에 대박 났으니까 22년도에 대박 해야지. 그 다음에 주변 업체에서는 서울 업체에서는 시즌 갑니다. 예 처음에 나서 21년도에 운이 정말 좋았어. 운 좋게 전만은 운 좋게 그렇게 된 놈이지 신뢰 없어. 분명히 두 번째 전시회는 얘는 망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제가 전시회를 기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진짜 진정성 있게 대구 경북의 시민들한테 진짜 볼만한 전시회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목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서울에 있는 메이드 전시회만큼 그만한 퀄리티를 할 수 있다. 현실은 서울에 갔지만 이 꿈을 가지고 서울에 갔겠죠. 갔지만 단칼에 놓습니다. 왜? 지방전시는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서울에 와서 전시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참여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형님을 만난 겁니다. 캠핑에서는 아주 메이저 업체이신데 제가 딱 한마디로 합니다. 세 번 찾아간 끝에 그 형님에게 형님, 형님 같은 메이저 브랜드가 대구에 와서 이 전시의 퀄리티를 살려준다면 대구 경북 시민들한테는 더 하나의 조합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듣고 이 형님이 대표님을 설득하게 되었고 이 대표님의 설득 끝에 서울에 있는 메이저 업체가 참여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일 상위 메이저가 참여하게 되면 전시는 어떠냐면 하위 메이저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세 분류의 전시 메이저 업체가 참여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숙제가 있겠죠. 야, 작년만큼 사람 오겠나? 안 온다. 일기 예보를 봤습니다. 전시회 하는 첫날에 비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토 일요일 날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와, 전시회 이벤트를 해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사람들이 적게 오죠. 참가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비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면서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일기예보가 웃기게 그 전날 비가 오는 일기예보가 낮 12시까지 온 일기예보가 아침 9시까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와, 됐다. 왜? 전시 입장 시간 10시니까 9시에 비가 그치면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거죠. 그러한 간절한 소망 끝에 2022년 캠핑 대전은 2021년보다 보란듯이 저에게 시샘하고 욕했던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이 사진 한 장으로 3일 동안 10만 명 왔습니다. 전시 컨벤션 역사 이래 지방 전시회로는 최초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그분이 제 기록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단일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서울에 있는 피치 오리지널 기생충에 나왔던 텐트를 제작한 업체가 참여하였고 캠핑고래, 캠핑무무, 지역의 80여 개의 캠핑 용품을 갖고 있는 그 용품 메이저 브랜드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캠핑 대전에는 작년보다 면적이 더 늘었습니다. 15,000 스퀘어미터로 영남권에서는 최대 면적입니다. 서울에 전시하는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전시회였습니다. 근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영남권에서는 최대 규모로 이번에 캠핑 대전을 했고 부스가 총 800부스입니다. 800부스에 220여 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이 부스는 한 달 반 전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도 하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양한 업체와 그리고 많은 참가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저 전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죠. 근데 제가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전시회를 함에 있어서 처음 관람객이 입장할 때 그리고 부스 저를 믿고 참여해주신 업체 대표님들이 한 3,400분 있으시겠죠? 이 400분한테 나갈 때 끝까지 인사 나갑니다. 1회 때도 그랬고 2회 때도 그랬습니다. 전시는 할 줄 모릅니다. 전시를 기획하는 분들은 저보다 월등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실력은 조금 모자랄지라도 전시회를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우리 전시회를 방문해준 고객들에 대한 그런 진정성만큼은
누구한테도 부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곡에 한 분 한 분까지 인사를 다합니다. 여러분, 전시 테마파크 업계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안교환대인데 지금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원래는 테마파크에 일하다가 이불 공장에서 일했어요. 이불 공장에서 뭐였냐면 이불 사진을 찍고 그거를 네이버나 소셜 커머스에 올려서 파는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제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 믿고 한번 이 테마파크 업에 네 미래를 투자해 보지 않겠니? 이 친구는 2021년, 22년 캠핑 대전에 대한 모든 디자인, 리플렛, 그 다음에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제작까지 이 친구가 했는데 이 친구가 과연 영상 제작 학과를 나왔을까요? 디자인 학과를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극찬을 받았던 거는 밤을 새워 합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리고 주말 시간 다 반납합니다. 물론 이러는 것도 있겠죠. 네. 이러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는 경남 창녕에서 왔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전시회를 저처럼 해보지는 않았고 알바를 해요. 근데 전시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전시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 제가 살아왔던 삶과 비슷하기에 그래 너 한번 열정을 맞춰서 한번 해보자 해서 2022년 캠핑대전에 PM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한수희 가장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해봤을까요? 아닙니다. 애 엄마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아이 엄마인데 이 가장님 또한 열정만큼은 남부럽지 않았고 경력 단절로 취업의 문턱에 있기보다는 어떤 거라도 해보겠다는 의지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유소미 대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왔습니다. 면접을 딱 보는데 저는 안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당장 집도 구해야 되고 방도 구해야 되는데 올 수 있겠니? 라고 하니 이런 팀워크라면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바로 다음 주에 울산에서 대구로 내려와서 저희랑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문제인데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취업 또는 진로 고민으로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는 한 가지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최원 대표님과 제가 읽었는 어떻게 보면 하늘 주신 제 재능으로 사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있죠. 그런 재능들을 제가 저의 가진 부족하지만 제 재능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렇기에 여러분과 똑같은 선상에서 있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온 삶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세상은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인생이 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 그 길에 많이 부족하지만 작게나마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면접 봤던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응원의 멘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면접 봤던 지원자들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지루하기도 했고 좀 많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처음 시작하실 때 60분 강연 해도 되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본부장님 강연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더 길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토론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앞단에 좀 다뤘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뒷단에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은 질문이 더 추가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전시회 또 컨벤션 또 엑스코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정말 힘든 것들도 많았고 대부분 처음이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조롱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3일 만에 오는 그런 최고 수준의 전시회를 만들어내신 스토리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가 우리 진로 토크에서 나오면 좋겠다고 제가 기획을 할 때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부분, 어떤 뭐 그런 것보다 그런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청년센터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편으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배움의 길을 40대 초반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움의 자세를 임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를 들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의 강의보다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분명히 이 중에는 우리 마이스 산업에 네. 우리 본부장님을 곧능가한 네. 그런 대구의 좀 미래의 그런 주역이 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좋은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분명히 2일 만에 10만 명을 넘는 네. 전시 기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플로우에서 조금 질문을 조금 더 우리 강연 내용이라던가 마치기 전에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인사이트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조금 얘기 나누고 저희가 마칠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본부장님께서 두 명의 분에게 배출시킨 상품권을 직접 드리셨고요. 네. 우리 청년센터에서 소중하게 준비한 이게 또 텀블러가 있는데요. 되게 좋은 텀블러입니다. 아, 네. 이것도 직접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플로우 퀘션 간단하게 받고 제가 마무리 질문 나누고 한 8시 55분쯤에 총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락받은 시간이 9시입니다. 센터에.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 생각해보세요. 컵을 줄지 그거 좀 지켜 주시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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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본부장님 강연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엑스코를 정말 좋아했어요. 네. 왜냐면 어릴 적에 큰 건물에서 가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엑스콘지 백스콘지 잘 모르겠는데 큰 건물이 좋아가지고 제가 2개월 갔고 2018년도 2019년도 때 실험을 한 가지 했어요. 엑스코에서 하는 모든 전시를 무료로 가보자 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고 백스콘지 엑스콘지도 모를 엑스코에 갔을 때 그 기억이 떠올렸으면은 아 분명 뭔가 나를 건드린 게 있다. 근데 그때 엑스코에서 사전 등록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다. 근데 거기 안에는 그 국민정보와 어떻게 여기 사전 등록을 해서 오게 됐는지를 다 이렇게 묻더라.
아 그럼 이걸 묻는 이유가 있구나 해서 2014년도부터 2019년도 엑스코에서 모든 무료 전시회 다 갔어요. 갔는데 제가 2019년도부터는 거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시 참여 체험 입장에서 무료 입장 고객으로 봤을 때 이게 행사의 주된 목적에는 조금 많이 거리가 먼 부스들이 좀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근데 이게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코를 쭉 과를 끊다가 이제 펫 관련해서랑 그 다음에 이제 캠핑 관련해서 했을 때 아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면 다시 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획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뭔가 이끌어가는 팀장이 된다면은 사실 저를 보고 따라오는 팀원들도 있을 텐데 자리가 비었을 때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이 선별했는데 비었을 때 이럴 때 행사에 조금 거리가 먼 업체라도 이렇게 자리를 채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행사에 보이는 목적에 따라서 입장하는 고객의 어떤 그런 니즈를 좀 더 우선시해서 좀 비더라도 그냥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약간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행사 목적에 맞는 부스를 인바운딩 할 건지 아니면 비어있는 부스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건지 그렇게 질문 주셨나요? 우선 아주 현실적인 교촌 줄 건지 교촌하실까요? 네.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상당히 수준이 높네요. 아, 저게 아, 질문 자체가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제 엑스코에 대한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했는데 정말 실무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을 상당히 했고 15,000 스퀘어미터에 800 부스를 채우려면 약 한 200여 개 업체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자,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은 물론 1년 동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회사에 대한 매출은 없겠죠. 그럼 보통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안에 230, 40명에 대한 업체들을 다 만나러 갈 수는 없죠. 그러면 800 부스 중에 한 600 부스, 700 부스가 차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틀에 박힌 이야기보다는 진짜 진실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의 영업도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매니저체를 먼저 유지시킵니다. 매니저체를 어떤 조건을 들어서 두 번 찾아가든 세 번 찾아가든 매니저를 유지시킵니다. 매니저를 유지시키면 하이 브랜드는 따로 오릅니다. 자, 그러면 하이 브랜드까지 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100부스, 자, 부스 비용이 보통 한 부스에 한 10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부스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는 매덕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전시업계에서는 이걸 낙감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 건어물도 팔고, 뭐, 안마기도 팔고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저한테 케어 야 낙감화 전시에 좀 소개해도 낙감화들 좀 지식해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낙감화들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낙감화로 보이는 까닭은 그 전시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단지 이 자리를 빈자리로 채워넣는 공간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이 낙감화라도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서 올려지게끔 부스 자리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를 디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충분히 바꿔갈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참관객들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고 진짜 제가 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만약에 전시를 기획하신다면 분명히 낙감화도 진짜 낙감화처럼 보이지 않고 이 전시의 퀄리티에 맞겠구나 라는 기획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부스를 어떤 걸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부스가 어떻게 보여지고 참관객들이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스토리 구조를 짜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공감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교촌입니다. 우리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짧고 굵은 질문으로 갑시다. 네, 교촌이 이렇게 꽤 많아요. 잠깐만요. 두근 가위바위보 하세요. 어떡해. 어머. 어머. 저, 네네. 아, 잠깐 질문 좀 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에 있다가 경북 청도로 네. 지금 귀농을 할 예정인데 제 농장에서 농촌 문화나 농촌 농업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기획을 하고 싶어요. 네. 이런 거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제가 조금 농장이 잘 된다면 저희 대표님하고 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교촌. 네. 교촌에서 특별히 스폰해줬기 때문에 교촌의 홍보를 잠깐 하자면 어찌됐든 간에 경북 구미에서 회장님 출발해서 지역에 기업을 했고 사회공헌 하는 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니까 교촌 지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와 방금 질문 주신 질문이 진짜 신기하게도 9월달인가 8월달인가 대구에서 김은기처 방문을 합니다. 아마 훌륭하게 그 기농기촌 박람회를 준비하는 그 전시 기획자를 제가 또 대신 소개시켜드리고 박람회를 관람하시면 제가 티켓도 보여드릴게요. 참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또한 그 요즘에 도시에서 농촌 기농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지만 이제 기농 박람회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요즘에 캠핑장 엄청나게 많이 붐이 일어나죠. 그러면 잘 되는 캠핑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됩니다. 자, 캠핑장에 가면 대부분 부모들은 좀 쉬고 싶어 하시죠. 근데 아이들은 막상 할 게 없으니 휴대폰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엄마 아빠들은 그냥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랑 기농 쪽의 프로그램을 똑같이 접목시켜 볼게. 자, 과연 이걸 프로그램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캠핑장에서 제가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업 중에 또 하나인데 부모들이 좀 쉴 수 있고 아이들이 자 캠핑에 도착하면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다. 그 농촌에 맞는 농작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체험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예산도 있을 테고 그런 대표님만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시스템을 확립화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서는 지금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세션들을 다 파악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청도 지역이라서 조금 아우러 마음들이긴 한데 청도 지역은 이게 좀 길게 되나요? 아니요. 맞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저희 회사도 의성에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님께서도 공장님께서도 캠핑 쪽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뭐 연락처 주고받고 후에 또 딥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진로 고민이 많고 또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진로 불안감에 쌓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 짧게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0분 강의를 하고 짧게 강하게 마지막 메시지를 또 하다니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진정성만큼은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중복된 이야기라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제가 과연 성공한 삶은 아닙니다. 근데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될까? 나에게는 언제 이런 적이 있는 사람처럼 저런 게 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 단 하나, 꿈은 계속 꾸시고 그게 될 때까지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제 주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단 하늘에 계신 그분은 알아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하늘이 알아주는 그날이 저에게는 늦게 왔지만 여러분에게는 보다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이상범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